자, 차트의 서식 지정이 이제는 뭐 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거는 다 설명했어요. 레이아웃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레이아웃에 기타 서식, 범례 서식이니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그게 다 여기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돼가고, 실제 우리가, 쓰게 되면요. 그렇게 넣으면 귀찮아요. 이거 눌러가지고 추억 제목 가서, 여기 뭐, 이런 데 가서, 어떻게, 기타 제목 서식 이래 가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목에서 그냥 오른쪽부터 눌러요. 오른쪽부터 누르면 이 제목에 대한 서식이 나옵니다. 차트 제목 서식이라고 나오죠, 그죠? 요거 누르면 이 제목에 대한 서식을 창을 바로 띄워줘요. 이러면 되는 걸 괜히 여기 가서 눌러가지고 이거 누르지는 잘안 하죠, 그죠? 똑같은 거니까. 제목이니까 제목에 가서 오른쪽부터 차트 제목 서식. 아까 말했듯이 2003처럼 더블클릭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오른쪽 버튼밖에 안 돼요. 오른쪽 버튼 이거 가면 됩니다. 그죠,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줄수 있는 거 많죠? 채우기는 말 그대로 채우기요. 이 항목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똑같아요. 2003 써보시면 이게 굉장히 까다롭대요, 이게. 2003은 좀 이렇게 탁, 뭐랄까, 좀 직관적으로 딱 되는데 얘는 조금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복잡한 건 아닌데 안 쓰다가 쓰려니까 이게 뭐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써보면은 이게 탁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채우기는 말 그대로 채우기인데 안, 표시가 안 됐을 뿐이에요. 내가 누르면요. 이렇게 딱 나와요, 다시. 그죠? 그라데이션 누르면 나오죠. 그죠? 2003에서는 채우기 효과 가서 따로 넣죠. 그죠? 늘 쓰다 보니까 편한 것뿐이고 이것도 쓰다 보면 이게 편해요 그냥 필요없는 건안 보여주니까 이렇게 누르면 나옵니다 그게 돼서 그래서 요걸 조금씩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할 때 이제 여기 있는 항목들 몇개쓸 건데 뭐한20% 정도밖에 안 써요 다안 씁니다 기본적인 거몇 개만 알면 돼요 채우기라든지 요건 딴 데도 다 있어요 딴 데도 가면 다 채우기는 항목 똑같아요 이 항목은 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다 이렇게요 단색이냐 그라데이션이냐 뭐 그림이냐 질감이냐 자 질감이라는 게 여기 줍니다 그죠 2003에서 채우기 효과가 같지만 요즘에 이런 질감들이 있어요. 보세요. 2003에서 보던 질감 그대로죠? 그래서 누르기만 누르면 이 질감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 질감들. 자, 클립아트를 넣어도 되고, 그림을 넣어도 되고, 그죠? 그림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파일에서 가져오면 여기다가 내 가족 사진을 넣는다거나 내 얼굴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 자, 그리고 테두리 색은 말 그대로 이 선색이다. 선색이요. 여기 바깥 테두리 선요. 요걸 내가 뭐 어떻게 할 거냐를 묻습니다. 색을 파란색으로 할 거냐, 빨간색으로 할 거냐. 자, 여기 빨간색 됐죠, 그죠? 투명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뭐 이것도 그라데이션을 선을 준다거나 할수 있습니다. 좀 굵은 선이면 가능하겠죠, 그죠? 테두리 스타일, 뭐. 선을 어떻게 할래? 너비는 너무 얕더라. 굵게 하면 됩니다. 굵게 하면 얘가 선이 굵어집니다. 그죠? 여기 선이 지금 테두리 굵어진 거 있습니다. 색이 좀 그래서 가네요. 자, 이렇게 준다거나. 자, 그림자는 말 그대로 그림자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림자를 내가 어떤 거 줄래? 이렇게 푹 들어가게 할래? 아니면 튀어나오게 할래? 이렇게. 3차원 서식은 아까 말했던 우리 요런, 이제 요런 버튼 형태로 이렇게 바꾼다거나. 그죠? 이게 지금, 이게 버튼으로 바뀌었어요. 나이가. 그죠? 이런 것들을 줄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제목에 대해서는 요런 거 주더라.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요렇게, 아, 제목이 여기 아니죠. 지금 요거는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인데요. 차트 영역이라는 게 요겁니다. 요거 바깥에 요거. 빈곳 있죠? 요기 주게 되면 이 전체 차트의 배경을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이거 그냥 흰색으로 줘도 되지만, 요 바깥에 오른쪽 버튼에서, 움직였네요. 오른쪽 버튼에서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곳에 가면, 자, 똑같아요. 채우기, 테두리, 테두리 스타일, 그림자, 3차원 서식 똑같죠, 그죠? 테두리, 채우기 가서, 그라데이션 가서, 내가 이렇게 줘도 되고요. 뭐, 기본 설정, 뭐, 방향, 이렇게 주면 됩니다. 선형으로 할 건지, 뭐, 방사형, 사각형으로 할 건지. 내가 선택을 하고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요런 거 괜찮다. 요런 거 괜찮다. 하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방향도, 이 방향이 아니고, 요렇게 주겠다. 그죠? 마음대로 되죠. 자, 이런 걸 줍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내가 이 영역 서식을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이 바깥에 전체, 이 차트의 전체적인 걸 바깥에 꾸밀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영역 서식이고. 자, 그림 영역은 아까 설명했죠? 요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도 또 따로 줄수 있습니다. 그죠? 그림 영역 서식 가서 똑같이 채우기, 테두리색, 테두리 스타일, 그림자, 3차원 서식 똑같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단색을 설정해서 가가지고, 여기는 약간, 요런 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바뀌겠죠. 뭐 그림을 넣어도 되고요, 그죠? 뭐 그림을 넣거나, 뭐 질감 효과를 넣어가지고, 내가 어떤 구겨진 종이라든지 뭐 그런 걸 넣어도 되겠죠, 그죠? 물방울 넣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차트 영역하고 그림 영역 서식. 같습니다. 거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터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계열은 말했죠, 그죠? 계열은 막대기죠? 그 막대기도 일종의 도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열 옵션, 뭐, 채우기 이런 게쭉 나옵니다. 또, 계열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겹치기라는 간격넓이 이런 게 돼 있어요. 요게 2007에서 이제 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줬어요. 2003에도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이제 막대기 가지고 사용하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렇게 했는데 지금은 겹치는 게 없는데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때 막대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묶음이니까 그죠? 그것들을 서로 겹치게 만들어요. 50% 겹치게 한다거나. 그림을 하나 넣어놨으면 좋은데 제가 안 넣어놨는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또. 자, 요걸로 해볼게. 성명별로 국어, 영어가 있더라. 자, 삽입에 가서 요거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는데 요걸 이 계열 서식 중에 아무튼 하나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 가가지고 오른쪽부터 해가지고 데이터 계열 서식 갑니다. 그럼 여기 겹치기가 있어요. 자, 요걸로 제가 0%를 갖다 겹치게 넣어볼게요. 자, 지금 100% 넣으니까 두 개 다 겹쳐버렸죠. 자, 요걸 한 50% 정도로 갖다 넣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선택한 게 뒤로 딱 숨어가지고 겹쳐졌죠, 50%가. 이게 겹치기입니다. 저래갖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겹친 자로 표시되고, 점점점 내가 겹치기를 마이너스 줘볼까요? 마이너스 주면 떨어지죠, 그죠? 내가 적당히 보기 편한 대로 여러분이 설정, 기본은 0이죠, 그죠? 딱 붙은 0%입니다, 그죠? 자, 0이겠죠, 그죠? 이렇게 주면 바짝 붙어가지고 표시되겠죠. 자, 간격, 넓은 간격, 짧은 간격인데, 자, 넓은 간격으로 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격을 없애주면, 점점점 간격이 없어지면서 얘들이 바짝 붙어버립니다. 간격을 넓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들과 얘들 간격 사이를 넓혀야 되니까, 넓히다 보니까 얘들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작아지면서, 이 계열들 간의 간격을 차이를 나게 해줍니다. 이걸 적당히 조절해서 여러분도 보기 좋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 겹치기와 간격 넓이라는 게 이런 게 있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자, 요게 이제 또 기본축 보조축이 있는데, 지금은 기본축 값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파란색이 기본축 값 얘를 수치를 읽는다는 거고, 이 빨간 것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축 읽는 거. 만약에 빨간 걸 선택하고 보조축을 만들게 되면요, 보조축이 생기면서 자, 여기에 있는 이걸 빨간 게 읽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겹치 형태가 뭐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자, 그러면 빨간 거는 보조축을 읽고 파란 거는 기본축을 읽겠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조축을 삽입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꺾은 선 하나 선택하고 이걸 누른다거나 아니면 수치가 너무 작게 차이 나는 걸 클릭해서 보조축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거 봐주세요. 자, 요거 데이터 계열들은 이런 게 있더라. 또 채우기는 똑같죠, 그죠? 아까 우리 했던 거 그죠? 요거 똑같은 거고. 겹치기, 간격 넓이, 자, 보조축은 이중축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중축인데, 2차원 차트에서 각 데이터 계열 값의 범위가 크게 다르거나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섞여 있을 때 사용 가능한 거죠. 그죠?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걸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하더라. 알아두세요. 자, 축 서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축. 자, 축 서식에서 알아야 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요. 우리가 눈금을 간격을 조정 가능합니다. 눈금 간격을. 아티큐스 해보시면 아시죠, 그죠? 파워포인트하고 엑셀에 다 간격 조정합니다, 그죠? 자, 간격을 조정하는데 여기 갑니다. 여기 하면 내가 10씩 조정했어요, 그죠? 10씩. 10에서 10씩 변화되고 0이고, 최소가 0이고, 최대가 100입니다. 간격이 10씩 변화됐죠, 그죠? 아, 이거 싫어요. 20씩 변화되고 100까지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축에 가서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그러면 축 서식이 있습니다. 요거 하면요, 눈금선을 조정이 나옵니다. 여기 축 옵션에 가면, 자, 최소값이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죠. 만약에 바꾸려면 여러분이 고정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고정이 하고 0이 아니고 나는 요 10부터 변화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100으로 하겠다. 자, 주단위란 말이죠. 주단위. 주단위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변화량입니다. 요거 변화량이 10씩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요 고정에 가서 10이 아니고 20으로 바꾸면요, 20씩 변화되게 바뀝니다. 자, 지금 10, 30, 50, 70, 90, 100까지 가는데 100을 못 갑니다. 그죠? 요걸 10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요걸 0을 다시 바꾸면 이제 제대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보죠. 자, 이걸 아니면 아예 50으로 가게 해라. 0, 50, 100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축 옵션에 가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해주고, 주 단위가 바로 이 간격입니다. 변화량. 주 단위. 요 말 알아두세요. 주 단위가. 자, 보조 단위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돼도 우리가 이제 더 세밀하게 더 나눌 때, 그죠? 나타내죠?
자, 요런 걸 또 줄 수 있더라. 그래서, 자, 그리고 축이니까 표시 형식이 따로 하나 생깁니다. 표시 형식. 요거는 우리 셀 서식에 가면 있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사용자 지정도 다 있어요. 그죠? 우리가 천 단위를 표시할 수도 있겠죠. 지금 성적이니까 뭐 천 단위가 아닌데 만약 여기다가 사용자 지정 써가지고 어떻게 100점, 50점, 0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샵, 샵, 0 쌍따옴표 점 사용자 지정에 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점이 표시됩니다. 그죠? 또는 만약에 수치가 좀 컸다, 금액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 단위 구분교를 주라 그러면 천 단위 심표가 딱 찍힙니다. 그런 걸 주는 게 바로 뭐예요? 표시 형식이죠. 여기서 일반 숫자 형태인데 어떻게 표시할래? 100단위, 아, 1000단위 구분결 줄래? 소수 자릿수 두 자리 주라는 게 두죠. 그죠? 0으로 주면 소수 자릿수를 없애주겠죠. 그죠? 자, 음수는 어떻게 표현할래? 이렇게 이제 내가 쓸 건지. 통하다 그러면 원을 붙여줄래? 안 붙여줄래? 이런 거죠. 그죠? 자, 아니면 아예 사용자 지정에 가서 내가 여기다가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4,샷은 0. 뭐 1000단위 있으면 주고, 여기다가 쌍따옴표 점을 줘라. 라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점이 붙겠죠. 그죠? 지금은 안 붙었는데 좀 기다려주세요. 추가. 추가를 제가 안 했습니다. 그죠? 요거 눌러야 됩니다. 요거 안 누른 바람에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눌러버렸어요.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 추가를 해주면 샵샵 0, 0이라도 표시되게 하고 점을 표시하자는 겁니다. 여기 0을 줘야 0이 표시되죠. 그리고 닫기 하면 보세요. 점점점 들어가죠. 그러면 사용자 지정 서식. 그죠? 제가 여기는 점을 줘야 되는, 아, 추가를 눌러줘야 되는데 제가 안 누르고 그냥 눌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셀 서식하고 조금 틀리죠. 셀 서식을 넣고 확인 누르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추가를 여기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면 거기에 표시가 돼요. 사용자 지정에서. 그죠? 이렇게. 자, 나머지 똑같아요. 채우기, 선색, 선스타일 똑같죠. 그림자 또 다 있습니다. 맞춤이 있네요. 자, 맞춤은 뭐냐면, 요것들을 또 어떻게, 글자를 이렇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가운데로 줄 수 있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 글이니까, 글과 관련돼서 맞춤이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죠? 가로냐, 세로냐. 그죠? 세로로 100점이 되죠. 글자니까. 또 이렇게 누워서 표시한다거나, 또는, 자, 이렇게 반대로 이쪽으로 눕게 한다거나, 자, 이거는, 제로형, 그냥, 이렇게, 딱, 글이 서지는. 이게 아니죠. 우리는 가로죠, 그죠, 기본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중에 맞춤입니다. 자, 각을 줘가지고 돌릴 수도 있어요. 이게, 100점이 눕게 한다거나, 그죠? 기울죠, 이렇게. 좀, 재밌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아니고, 0이다. 0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런 걸 줄 수 있는 게 바로, 계열에, 여기 이제, 축서식입니다. 축서식. Y축 서식과 X축 서식은 좀 달라요. 왜요? Y축은 수치고 X축은 뭡니까? 항목인 홍길동 이기자 황당의 글이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좀 틀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 나오죠. 축 옵션에 이제 뭐 최대값 최소값이 아닌 거죠. 이런 게 나오죠. 그죠? 눈금 사이에 들어갈 간격을 띄우자. 뭐 이건 글자 사이 간격이라든지 요거 눈금 사이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게 좀 틀리더라 봐주시면 돼요. X축 서식, Y축 서식. 자, 맞춤이 돼서 아까 이거 보여준 거. 글자를 새로 쓰기라든지, 그죠?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봐주세요. 자,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라는 말을 잘 알아두세요. 세로값, 축, 주, 눈금선의 간격을 조정하는 게 주단위라는 거. 자, 축이나 차트의 제목하는 거.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똑같아요. 여기에 지금 없는데, 레이아웃에 가서 다시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다 뭐 준다거나, 또, 축의 제목, 아, 축의 제목이죠. 가로나 세로냐 주면 됩니다. 그죠? 세로 축에, 자, 제가 요렇게 주겠다. 요렇게 주겠다. 이렇게 들어오죠. 자, 요것들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요거 오른쪽부터 해서 서식 간 거나, 요거 오른쪽으로 서식 간 거나, 나오는 내용은 똑같아요. 채우기, 색, 스타일, 그림자, 3차원, 맞춤. 그죠? 네, 요런 것들을 줄 수 있더라. 맞추면 됩니다. 자, 범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례도 서식을 지정 가능합니다. 자, 범례 서식을 가게 되면, 이 범례를 오른쪽부터 하면, 자, 아까 우리 여기서 줬던 범례 위치들 있죠? 위치를 바로 바꿀 수 있어요. 범례 옵션에 가면. 또 똑같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렇게 누르면요. 바로 이렇게 범례가 이동합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똑같이 채우기, 색, 스타일, 그림. 이 범례도 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색을 채워가지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줄 수 있더라. 그래가지고 서식 지정하는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차트의 서식을 지정하는 것까지 해서 차트가 끝났습니다. 3장 차트는 다 끝났습니다, 이걸로.